이재명 후보는 아들 때문에, 또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는 또 부인 때문에, 어떻게 보면 골치를 썩히고 지금 비상 상황을 맞고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일단 윤석열 후보가 어제 김건희 씨의 그런 허위 경력 논란에 대해서 사과를 했어요. 조금 늦기는 했지만 잘한 것 아닙니까? 잘했죠. 근데 그 지금 말씀하신다 조금 늦긴 했죠. 왜냐하면 근데 저는 그건 또 한편으로 이해될 수 있는 게 윤석열 후보는 조금 전까지 검찰총장을 했거든. 그 오랫동안 이제 그런 생활만 했기 때문에 뭐가 있냐면 맞는 건 맞고 틀린 건 틀린다. 옳은 건 옳고 그런 건 그렇다. 이게 분명하단 말이야. 시비를 가리는 야, 거죠. 그렇잖아요. 있냐 근데 없느냐 죄가 그런 것만 따진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검사가 앉아가지고 아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이건 안 되거든. 예? 그러니까 아마 그런 점에서 보면 자기가 확신하지 못하는 일이라든지 자기가 확인하지 못한 일 가지고 무조건 부인의 일은 또 자기 일이 아니잖아요. 내가 내일 같으면 사과할 수 있지만은 또 다른 저 부인이니까 거기에 대해서 내가 마음대로 뭐 사과하고 뭐할 수도 없으니까 그걸 확인하고 난 뒤에 사과 안 하겠다는 게 아니라 하고 난 뒤에 정중하게 사과를 정식으로 드리겠다고 했는데도 사실 여론은 뭐잘 파악을 못한 거지 뭐냐. 국민을 상대로 그런 말 하면 안 통합니다. 정치인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안 되지. 더구나 대선 예. 후보거든요. 무조건 잘못했다 하고 나중에 바짝 밝혀지면 엎드려야 합니다. 그럼. 근데 그 요령이 좀 부족했다. 근데 따져보면은 윤석열 후보 부인의 문제는 사실관계를 좀 규명할 필요가 있어요. 그게 또뭐 법적으로 어떤 죄가 아니고 도덕적으로 비난받을 소지는 있는데, 이재명은 바짝 바로 엎드렸는데, 이건 뭐 그냥 너무 명백한 아주 빼박 증거들이 다 나와버린 거예요. 거기다 상습 도박 아닙니까? 이건 범죄 행위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바로 엎드린 거죠. 만약에 성매매를 했다면 그것도 범죄 행위거든, 지금 범법이거든. 성매매 행위 그 부분에 대해서도 참또이 아들도 29살이나 먹으면 지각이 있을 만한데, 그런 얘기들을 왜 후기를 올립니까? 그런데 원래는 성매매 지금 지난해인가요? 그 10월 1일자 그뭐 이렇게 보면은 후기에 보면은 이재명 후보도 아들이 절대 아니라니까 그걸 가서 누가 본 것도 아니고 어떻게 하느냐. 또 민주당도 부인을 하고 있지만 누가 보더라도 성매매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충분히 뭐 합리적 의심을 할 수가 있고, 또는 여성에 대한 비하, 방송으로는 하기 힘든 그런 욕설을 막 섞어 가지고 여성들을 비하했지 않습니까? 그래놓고 또 이제 문제는 뭐냐면 그게 국민의힘 음모다. 택시 운전기사가 그러더라. 아니, 도대체 이런 식으로 한다든지 또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러면 성매매 그 민주당 측에서도 성매매 안 했다. 근데 그럼 그거는 왜 올렸냐? 그거야 내가 우리가 알수 있냐? 근데 아니 왜 그런 글을 썼는지도 자기들이 모르면서 어떻게 안 했다는 건 확신합니까? 그래서 이런 걸 보면 당에서나 주변에서 거들어 준다고 한 말이 자꾸 모순이 생기면 안 되거든. 그러니까 터무니없이 말이지 무조건 불리한 거는 부인해버리고 이런 식으로 하고 어떤 상대방에 대해서는 음모론을 퍼뜨리고 참 이런 게 아주 안 좋은 그런 정치권의 습성 중에 하나죠. 이런 거 고쳐야죠. 어떤 대변인과는 그 논평을 보니까, 예를 들면 그 아들한테 확인이라도 해서 그런 논평을 하면 모르겠어. 아, 친구한테 들어가지고도 그런 후기 올릴 수도 있, 그게 말이 됩니까? 아니, 친구한테 들은 얘기를 왜 자기가 거기서 다 경험하고 그냥 그렇게 사실관계를 훤히 우리가 봐도 아주 그냥 명백한 얘기를 올리겠어요? 그것을 그러니까 소설가입니까? 뭡니까? 화자를 그 남은데 나 자신으로 만들어서 나는 이렇게 올린 거 아닙니까? 그렇다 말하면 자기들 그러니까 주장대로 하자면 대변인이란 사람이 그런 주장을 하고 황당한 주장을 하고 있더라고요. 아무리 해명을 하고 변명을 하더라도 합리적이고 누가 들어도 아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다 하는 얘기를 해야지, 남의 얘기를 들어갖고 올렸을 수도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으면 말이 되는 소리예요, 그.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재명 후보가 최근에 이제 뭐냐면 사과 반성 시리즈를 이제 계속 이어가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과수원 처리한다는 거 아닙니까? 사과가 너무 많이 열려가지고. 그래서 근데
저이 양반이 그건 좋은데 진정성이 과연 있느냐 이제 이 문제인데 그렇죠. 가만 보면요. 아니 형수 욕설을 그렇게 해놓고 난 데는 그럼 사과할 때는 형수부터 찾아가야지 조카한테부터 찾아가서 그럼요. 어? 이렇게 했는데 거기는 한 번도 가지도 안 하고 대중들을 향해 유권자 표 있는 쪽을 향해서 계속 사과하거든. 그 다음에 전에 그거 저 자기가 변호했던 거 잘못 변호했던 게 잘못이든 어쨌든 그 심신미약이라고 자기 조카 변론했으면 그걸 유가족들한테 이제 사과해야 될거 아닙니까? 유가족. 그 모녀가 이제 모녀가 살해당했으니까 그 남편, 어? 그 아버지, 그 사람한테 가서 사과하고 해야 될 텐데. 거기는 15년 동안 전화 한 통화 없었다는 거야. 그리고 누구한테 사과하는 겁니까, 지금? 그래서 예, 이번 사과쇼죠, 쇼. 그러니까 쇼쇼쇼. 예, 이번에도 보니까 아들 그렇게 됐다면 제가 만약에 진실로 자기가 사과할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 이 우리 아들 사직 당국에다가 이 아들 엄정히 법적 그럼, 조치를 취해 주십시오. 이 부탁부터 하는 그게 진정성 있는 사과거든. 그건 없잖아요. 그 이런 식으로 하면 뭐 이래놓고는 나 사과했네 이런데 또 정치적으로는 그렇게 말하면 막 언론들 뒤에 붙어가지고 또 꾸며주니까 포장해주고 화장해주니까 또 그럴듯하게 그래. 해서 사과 잘하는 이재명 이렇게 되는데 전 생각할 때 속으로 내용적으로 사과하는 게 아닌 것 같아. 뭐, 국민의힘 얘기지만, 본인도 그 자서전에 아버지가 안동에서 살때 도리 짓고땡을 해가지고 가산을 탕진해 버렸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뭐, 야밤도주 했지 않느냐 이렇게 추측이 되는데, 그래서 성남으로 올라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본인도 또이 대장동에서 큰 도박을 한거 아닙니까? 아들도 도박을 했어요. 그래서 국민의힘은 이거 3대에 걸친 범죄 가문 아니냐? 그래서 본인 스스로도 비천하다고 한거 아니냐? 뭐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참 더더구나 저는 이제 이 비천하던 하던 이야기가 그러니까 그 할아버지 때까지는 괜찮게 살았던 모양이에요. 아버지가 법대 나오다니까 뭐 그러면 할아버지는 백마를 타고 다녔다는 거 아닙니까? 예 시골에서 그랬다면 그 아버지가 비천한 사람이란 얘기 아니야? 바꿔 말하면 그렇죠. 근데 내가 잘내 잘된 거를 자랑하겠어. 우리 아버지 저렇게 비천했다 그거 하나하고 또 비천했지만 그 속에서 진흙 속에서 피어난 꽃을 봐달라 이랬거든. 자기는 진흙 속에서 피어난 꽃이라는 거야. 그러면 좋다 이거지. 그러면 그 비천한 집안에서 내 주변에 그래서 더럽지만은 어? 그내 나한테는 책임 묻지 말라 이런 말도 했거든. 그럼 뭡니까 이게? 예? 이재명은 그러면 그때 비천한 상황 속에서 무슨 뭐 잘못을 저질렀다면 그거는 그럼 이해할 수 있어. 자기가 꽃이 됐다며. 꽃이 되고 난 뒤에 형수 욕설했지. 꽃이 되고 난 뒤에 그냥 저기 정거 사범이 다그 변호사 시장 뭐할때 벌어진 예, 일이에요. 그럼 비천할 때 일이 그러니까 아니에요. 꽂힐 때 아닙니까? 꽂힐 때 꽃이 되어가지고 그러면 앞으로 마찬가지로 청와대 가서 무슨 짓을 할지 누가 어떻게 알아? 전국에 이제 이게 부동산 집 짓는 일들이 그냥 뭐 200만 채 공급한다는데 대장동은 이제 저리 가라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말을 하다 보니까 전부 자기 모순에 걸리는 거예요. 아버지는 비천한 사람 되고 자기 잘 되기 위해서 아버지는 비천한 사람 되고 자기는 어? 비천해가지고 일어난 일을 모든 것은 내 책임이 아니다. 나한테 책임 묻지 말라 이러는데. 그럼 앞으로 무슨 짓을 하든지 그 사람한테 책임 못 묻는다는 얘기가 됩니까? 그래서 말 재간을 너무 앞세우다 보면 이렇게 된다고. 우리 속담에 딱 맞는 얘기가 부전자전인 것 같습니다. 부전자전. 여기도 또, 뭐, 도박도 그렇습니다마는, 김부선이도 있고, 또 아들도 이런 거 보면은, 부전자전 그 말이 하나도 틀린 게 없는 것 흔히 하는 말로 뭐 보고 배웠겠노? 같아요. 예, 그러겠죠. 뭐 그런 이야기 있잖아요. 아니 뭐 우리가 뭐좀 화나면 네 아비 뭐 하나 그렇게 물어보잖아요. 예 그것하고 똑같죠. 그런 예뭐 그런 하시러? 그러니까 정말로 이재명 후보 사과하려면 제대로 하고 진정성 있게 하고 또 뒤에 그 책임을 그 지겠다는 그런 게 있어야 무슨 사과도 진정성 있는 사과지. 책임을 안 지면서 그냥 말로만 사과하는 거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다만 이제 좀 이재명은 그렇다 하고 윤석열 후보도 아쉬운 것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정치인이고 대선 후보기 때문에 국민의 눈높이라는 것을 늘 염두에 둬야 하고 국민들은 사실 관계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 인상적으로 느끼고 이미지로 느끼는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좀 신속히 사과를 했으면 좋지 않았겠느냐 그런 생각이 하나가 들고 아쉽죠. 예. 아쉽고 또 하나는 지금 김종인 총괄위원장을 중심으로 해서 어떻게 보면 매머드 선대위가 예. 꾸려졌습니다만은 뭐 하는지 모르겠어요. 더군다나 윤석열 후보 부인에 대해서는 후보 부인에 대해서 그가 약한 고리라고 생각해갖고 후보 부인과 장모에 대해서 지금 지속적으로 공격을 해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저쪽에서 윤석열 후보는 털어봤자 나올 게 없으니까 그럼 거기에 대한 지원팀이라든가 그런 게 당연히 만들어져야 하고 저쪽에서는 국회의원이 부인 실적이 돼갖고 모든 것을 이렇게 언론 예. 대응이라든가 하고 있는데 이쪽은 완전히 어떻게 보면 방치해놓고 있는 도대체 뭐 하고 있었냐 이 말이에요. 우리도 방송에도 여러 차례 지적을 했는데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가 뽕 다운 거 아닙니까? 아니 오마이뉴스라든가 뭐 YTN에서 뭐저그잘 써주려고 보도해 주려고 전화했겠습니까? 근데 김건희 씨로서는 지금 굉장히 오만 돼서 말하면 사면 초과가 돼가지고 그 정신적으로 외로울 것 아닙니까? 아, 응? 그럴 그럼요. 때 기자라면서 전화해가지고 고생 많으시죠 뭐. 우리도 다 그게 취재 수법 아닙니까? 위로 오는 척 하면서 다, 그러니까 이게. 그리고 나중에 쓸 때는 선택적으로 쓰거든. 그렇죠. 당연한 이야기죠. 자기 그러니까 속내를 감추면서 취재를 오는 거지. 예. 그다음에 요거는 누구한테 이야기하자면 그걸 또 부풀려서 김의겸이 또 예. 부풀려서 또 이야기하잖아. 예?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예. 근데 국회의원이 그래 할일 없습니까? 예? 어쨌든 그렇게 했는데 오마이뉴스 저는 또뭐 다른 사람도 아니고 그 안민석이라는 사람이 나와서 그 떠드는 거 정말 못 봐주고 있어요. 그 사람은 무슨 최순실 맷조다 또뭐 뭐요 저 윤지원과 그런 사람이 나와 가지고 이러니 저러니 하고 있는데 그거를 국민의힘에서 왜 효과적으로 그걸 저기 저 공격 그렇게 하나 제대로 못 해요. 대변인이 몇 명입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국민의힘은요 왜 그런 생각이 드냐면 국민의힘은 가만 보니까 그저 대변인 아까 뭐 말씀하셨지만 우선은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가게 돼 있고 두 번째는 아무도 내 책임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아무도 없는 거예요 너무 많으니까 그래 그러니까 이 일은 내 일이라고 해서 팔 걷어붙이고 나서는 사람 없고 전부 그냥 뒤에서 나중에 감 떨어지는 거나 기다리고 있는 이런 상황이 됐거든. 그냥 벌써부터 집권 후에 내가 뭐 하나 차지해야지 그 생각만 하고 있는 거 아니야. 이분이 다이긴 그럼요. 걸로 생각하고 정신 나간 사람들이라니까요. 옛날에요. 그 들은 이야기인데. 선거에 이기는 게 어디가 있어. 3일 전에도 그러니까 뒤집히는데. 옛날에 이회창 캠프에 어떤 금융 전문가가 들어갔다며 자기가 들어갔는데 그 문을 열고 뭐 분과위원회 딱 들어갔더니 전부 이렇게 책상 위에 다리를 다 얹고 이래가지고 어이 뭐 이를테면 어이 김영 당신은 뭐 어느 은행 맡으면 되겠네 당신은 앞으로 뭐 금융위원회 가면 되겠네 이런 식으로 하고 앉았더라는 거야 나가서 표를 얻어와야 그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자기는 전부 앉아 이렇게 한다는데 그게 한 단면이야 지금 혹시 국민의힘도 그 안에서 거짓하고 있는 거 아닌지 모르겠어. 국회의원들이라는 사람이 현장을 뛰어야 그럼요. 하는데 전부 선대위 주변에 거기 와가지고 후보 눈두장이나 찍으려고 하고 뭐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정신없이 뛰어다니는 거는 저기 윤석열 후보 혼자 뛰어다니게 하고 뒤에선 전부 그냥 주변에 뱅뱅뱅뱅 돌면서 눈두장이나 찍으라고 이렇게 되면 이길 수가 이기가 어렵지. 아니 그 김종인 총괄위원장은 뭔지 모르겠어요. 자기 별똥들어 해갖고 그 산하에 총괄 상황 본부장 해갖고 임태희 전에 MB 비서실장까지 갖다 놓고 그냥 거창하게 이렇게 조직을 했던데 뭐 하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 양반 그저 김종인 총괄위원장께서는 이런 생각으로 만든 것 같아요. 내가 이미 윤석열 후보 측에서 만드는 김병준을 중심으로 해서 만드는 그 선대위 내가 이거를 완전히 없애버리고 새로 만들자고 할 수는 없으니까 그럼 네 당신들 당신들끼리 하세요. 나는 내 본부를 가지고 내가 이끌어 가겠어. 이래 된거 아닌가 모르겠어요. 뭐 이준석 대표도 지지율이 하락하니까 환장하겠네 뭐 이런 소리만 했다니 참말로 깝깝하기는 합니다만은 어쨌든 지금이라도 힘을 내야죠. 힘을 내고 정신 차려.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합니다. 그런 식으로 느슨하니 뭐 컨벤션 효과로 조금 지지율 올라가고 또 국민들이 정권 교체 뭐 잘해서 국민의힘 지지해주고 지금 뭐 윤석열 지지해줍니까? 문재인 저래갖고는 안 되겠고 저런 정권이 다시 재창출돼서는 나라가 망하겠다는 생각하에서 많은
이 국민들이 들고 일어난 거예요. 예. 그걸 알아야 하는데 자기들이 무슨 잘할 것처럼. 사실은 국민의힘 저런 의원들은 싹 갈아치워버리고 당을 완전히 없애고 바꿔야 합니다. 그건 그동안에도 국민들이 정말 그거를 이야기를 했죠. 왜냐하면 국민의힘 이래가지고는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지금 와서는 전부 자기들 뭐 정말 잘해서 저렇게 되는 것 같이 그런 착각에 빠져 있는데 그래서 무슨 이제 저는 심각한 문제가 있냐면 이렇게 되면 둘다 똑같다 이렇게 돼버리는 거야. 가족 문제도 둘다 똑같고 하는 것도 둘다 똑같고 뭐 당에서 선대위에서 하는 것도 둘다 똑같고 이래 되면 차별이 없어져요. 구별이. 그러니까요. 예? 그러면 지금 벌써 그런 거 나타나잖아요. 시속게임하고 있는 거야. 근데 이게 확실한 차별화를 해야 되는데 예. 아무도 당에서 아무도 그걸 뭐 나서가지고 해주는 사람 없어. 효과적으로 이저뭐 방어하는 사람도 없고 효과적으로 반격하는 사람도 없고. 예. 어쨌든 지금 여야가 서로 어느 칼럼인가 보니까 탁구 정치, 야구 정치 한다고 그러는데 탁구 공처럼 서로 주고받고 하는 거예요. 그냥 서로 상대편 부풀리게 하고. 그러다 보니까 정말 대선에서 해야 할 거대 담론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지금 사라져 버렸어요. 소위 말해서 정책과 비전, 집권 후에 어떤 나라를 만들 것인지, 앞으로 이 치열한 세계 경쟁 속에서 한국이 어디로 가야 할 거냐, 한국 호가. 그런 담론이라든가 그런 논쟁은 싹 사라져버리고 무슨 뒤캐고 이런 것만 하고 있는 것. 이게 지금 제일 문제고. 또 국민의힘도 그동안 무슨 킬러 콘텐츠 하나가 없어요. 무슨 캐치프레이즈 하나가 없지 않습니까? 어? 맞아요. 예, 그렇죠. 그동안 뭐 했냐 이거요. 무슨 정책집 잔뜩 무슨 서울대 교수다 무슨 교수다 데려다 놓기만 하면 됩니까? 앉아가지고 무슨 콩가루는 그런 소리나 하고 앉아있으면 뭔 소용이 있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본부도 많고 밑에 무슨 본부장도 많고 뭐도 많고 이게 다참그 안타까운 이거 지금 그 말씀이 그게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국가를 이끌어 나가는 대통령을 뽑겠다 이러면 그야말로 그 국가 장래에 대한 비전이 있어야 되고 포부가 있어야 되고 철학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하는 거 보면 시장 군수 선거도 이렇게는 안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국민들의 비호감도가 이렇게 큰 대선이 있었습니까? 호감도는 뭐 20, 30분이 안 되고 비호감도가 7, 80%안 됩니까? 도끼인 객끼니 돼버리면은 결과적으로는 윤석열 후보가 불리한 불리죠. 겁니다. 예. 확실한 차별화를 기여해요. 도덕성의 문제에 있어도 차별화를 기여하고 콘텐츠 문제에 있어서도 이재명처럼 왔다 갔다 일관성 없이 그러지 말고 정말 제대로 된 콘텐츠들을 탁탁탁탁 내놓으면서 뭘 내놓는다는 얘기는 오래 전부터 하고 있고 뭐다 준비됐다고 해서 저도 방송에서 뭐 여러 차례 곧 나올 거다 했는데 그 소리 하다가 선거 끝날 것 같아 나온다 나온다 하다가 글쎄 말이야. 참. 그런데 이렇게 되면 보통 야당이 이 선거에서 이기려면 최소한 이 지지율 격차가 두 자릿수는 가 있어야 되는데. 그럼요. 근데 이렇게 시속 게임 하면 지금 고 교수 말씀처럼 이렇게 되면 야당이 엄청나게 불리한 거예요. 불려죠. 그런데 그걸 한참 무시하면 앞서도 저쪽에서는 이제 돈 엄청나게 뿌려댈 겁니다. 뭐 100조 뿌려댄다는 거 아닙니까? 소금 먹은 사람이 물을 켜게 돼야 예, 있어요. 그건 맞는 말이에요. 거기다가 지금 계속 뭐 장모는 무슨 땅을 전국에 무슨 23곳을 갖고 있느니 또 김건희 씨는 7만 원뿐이 보험료를 안 냈느니 의료보험 그때 그 직장에 맞게 내는 겁니다. 법이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을 그걸 가지고 지금 얘기를 하면은 할 말이 없죠. 그러니까 그걸 왜 효과적으로 반박하고 반격하고 이렇게 하지는 못하냐는 거지. 그할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후보라든가 뭐 이런 쪽에서 뭐라고 해야 거기에 맞춰서 내는 거죠. 잘못 자기가 또 이렇게 대변인인데 누구든 간에 냈다가 그 뭐야 할까 봐서 글쎄, 그런 게 그러니까 눈치 보니까 못 오는 거예요. 김건희 씨에도 마찬가지예요. 또 아무도 얘기를 못 하는 거예요. 감히 얘기를 해야지 얘기를 이거는 안 됩니다. 이러는 건 이렇게 하세요. 그리고 빨리 팀을 구성하세요. 뭐 얘기하는데. 아유, 그쪽은 뭐, 성역이고, 괜히 건드렸다가 잘못하다가는, 찍혀가지고,
나중에 뭐 집권하면 한 자리 할 것도 날아가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아무도 얘기 안 하는 것 같아요, 내가 볼 때는. 전통적으로 그런 저 관료 그 옛날식에 요즘 관료들 보고 하고 한 얘기는 아니고 옛날 관료주의적인 그게 뭐냐 사고방식이 가만히 있으면 본전을 한다. 어? 그렇죠. 이러니까 어쩌면 그런 구시대적인 그런 의식을 가지고 지금도 이 선대위 안팎에 지금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네요. 예, 좀 안타까운데 윤석열 후보도 본인이 또쭉 관료 생활을 하고 검찰총장까지 해서 그런지 몰라도 너무 그런 관료라든가 캐리어가 있는 사람 중심으로 선대위가 구성이 되더라고요. 뭐 그냥 무슨 고위직을 지냈다든가 뭐 이렇게 서울대 교수야 뭐 이런 걸 가지고 하면은 그 사람들은 창의적인 아이디어 안 나옵니다. 또 후보라든가 뭐 그쪽에 조금이라도 이렇게 거슬릴 아이디어 안 내요. 또 자기들이 책임질지를 안 냅니다. 예, 근데 그 사람들한테 좀 심한 말이 될지 모르지만 그 사람들 가진 표는 한 표입니다. 근데 그한 표도 정말 믿을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지만은 정말 진취적으로 뛰고 말이죠. 예? 앞장나서 팔 걷어붙이고 뛸 사람들이 표를 갖고 오는 거지. 앉아가지고 뒤에 앉아서 뭐 그렇게 내가 사회적으로 뭐 어떤 사람이네 이런 사람들한테는 표는 기대하지 않는 게 좋다 이 아니, 지금 선대위를 보세요. 전체적으로 고위직을 지냈다든가 무슨 현직 국회의원 아니고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거의 없다시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굼뜬 대응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거를 이제 후보 자신이 다 일일이 알 수가 없으니까 바로 그래서 최측근 누구 뭐 누구 이런 사람들이 그걸 해야 되는데 이런 사람들일수록 자기보다 더뭐 유능한 사람이 이렇게 막아버리거든. 예. 이러니까 그런 문제가 생길 수도 있죠. 어쨌든 양측 후보 다 우리 국민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마음에 안 들고 쩝쩝 입맛이 다져지는 사람들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내 운명이 어떻게 될지는 나도 모르지. 이런 사람도 있잖아요, 이거. 예. 뒤에서 뭔가 기대하는 사람. 참 입맛에 맞는 후보들이 지금은 없어서 국민들 입장에서는 참 내년 대선 어떻게 할까, 누구 찍을까 고민이 많을 것 같습니다.